3,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종대학교 캠퍼스 투어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사달 연못은 세종대 안에 있는 유일한 연못입니다. 원래 교내 다양한 도시 전설들이 오가는 장소로 유명했지만 세종대학 AI 센터 건축 공사로 인해 연못의 물을 모두 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못에 있던 오리, 물고기 등에 대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세종대 박물관은 세종대의 미적 감각을 끌어올려주는 건물입니다. 설립자 내외가 일생 동안 모은 유물들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유물은 조선시대 고종이 실제 착용했었던 곤룡포가 있습니다. 무료로 개방되고 규모가 큰 대학 박물관에 속해서 방문하기 좋은 편입니다. 특이하게 백제 전통 4층 탑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2층 민속실, 3층 의상실, 4층 소형 목 공예실, 5층 대형 목 공예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대 대학 AI 센터는 기존에 있던 새날관을 부수고 그 자리에 운동장 절반이 합쳐져 완공된 건물입니다. 새날관은 주로 교수 연구실과 일부 동아리 방으로 쓰였지만 대학 AI 센터 건축으로 인해 뿔뿔이 터졌습니다. 이 연못은 아사달 연못 옆에 조성된 인공 연못입니다. 연못 안에는 어떠한 생물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사달 연못을 대신해 간단히 지어진 연못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학술정보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종대 학술정보원의 원래 이름은 동천관이었지만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서관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1층에서 4층 모두 열람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술정보원은 세종대 내에서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걸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세종대 율곡과는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학과, 디지털 컨텐츠학과 강의가 있는 건물입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들이 자리 잡았기에 많은 학생들이 방문하진 않습니다. 세종대 충무관은 사실상 공과대학의 본진과 같은 건물입니다. 공대, 생명과학대, 전정대의 연구실, 강의실이 있습니다. 지하에도 강의실이 있어서 대형 교양 과목 강좌도 열립니다.
세종대 영실관은 세종대 후문 근처에 있는 건물이며 자연대, 생명과학대의 실험실, 강실 등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며 편의시설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곡관, 충무관, 다산관과 가까이 있고 영실관 뒤에 세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영실관 옥상에 희귀한 전파 망원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종대 용덕관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종대 용덕관은 예체능대학 무용과 체육학과의 강의동이며 이와 관련된 학업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며 2017년 용덕관 증축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세종대 세종관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세종대 세종관은 세종대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과거 교내 방송국, 학생회 공간이었으나 신축 학생회관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강의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낡아서 안전상의 문제로 우려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2019년 학교 개발 계획에 따르면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2021년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관과 학생회관 사이에 있는 정원을 돌아보고 학생회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종대 학생회관은 2010년 8월 완공된 건물입니다. 동아리방, 학생회실, 보건소,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세종대 재학생이라면 학생회관 내에서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종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비록 세종대학교 재학생은 아니지만 최대한 주어진 세종대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다음 TMI 캠퍼스 투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